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19학번 김수인입니다. 아, 재직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가요? 지금 재직한 지는 한 7년 차 됐습니다. 많이 되셨네요. 아주대 재직자 전형을 소개하자면 어때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냥 괜찮아요. 계속 얘기. 끝나갈 거예요? 이거 어차피 편집은 저기서 해주니까. 재직자 전형은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조건이 일단은 3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과 병행하는 부분은 힘들지 않으세요? 네,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니는 회사와 좀 다른 과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배우는 공부 내용이 아니다 보니 약간 좀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대 재직자 전형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하고 싶은 조언? 회사에서 느끼지 못한 또래 친구들과의 약간 같이 공부하고 노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내년에 봐요. 감사합니다.